오늘은 삼천리의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스마트하게 또 과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장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종합상황실과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인데요. 먼저 도시가스 종합상황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삼천리는 지역 거점별로 분산되어 있던 상황실을 지난 2012년 종합상황실로 통합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위기발생 컨트롤타워인 이곳은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권역 안의 주요 시설물을 원격감시 및 제어하고 통합지휘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종합상황실 주요 기능을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종합상황실의 기본적인 다섯 단계는 첫 번째는 항시 원격감시를 24시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서 사고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지휘 통제를 통해서 상황 판단과 현장의 응급 조치, 그 다음에 긴급 복구를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 분석을 하고, 그래서 도시가스의 어떤 공급 중단이라든지 고객의 민원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단계는 급작스러운 대규모 사고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 제어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MOV라고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원격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거군요. 아니, 화면에 뜬 저 빨간불은 뭐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네, 수현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기 1월 지구 정확히 현재 전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저 현장 확인하고 상황실로 좀 무전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종합상황실 라운드요. 수원 11호입니다. 예,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1월 지구 도착했고요. 지금 차단기 올렸습니다. 혹시 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전원 이상은 복귀됐고요. 문 열림도 복귀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슨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은 정확히 시설에 대한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원 이상이 발생해서 해당 순찰 쪽에 전원 이상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무전을 했고요. 현재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 조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상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현장의 안전관리팀과 연계해 조치를 취하는군요. 상황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 큰 스크린이 참 궁금했는데요. 과장님 알려주세요. 예, 저희 종합상황실 전면 대행 스크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저희 쪽에 인지되지 않은 대형 사고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보시면은 스카다 시스템 두 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현장에서 일어난 이벤트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 정확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78개소를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주 위치는 오산 사옥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화재, 그 다음에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조 서버 기능으로서 안성에 보조 서버가 설치되어서 투트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황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공급 권역 감시랑 현황을 먼저 볼게요. 3일 동안 이게 50에서 300mm 정도 요즘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상황실과 안전기술팀이 각 안전관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네요. 이번엔 최신 IT 기술을 도입해 보다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을 알아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삼천리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은 센싱, 사물 인터넷, 데이터 마이닝 기술 등을 통하여 지하에 매설된 배관과 시설물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가스 시설의 사전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대응하고. 그런데 대리님, 여기 설치된 건 뭔가요? 저희 삼천리 밸브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밸브실 위쪽에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밸브실 철계인데요. 이 철계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서 밸브실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밸브실 주기가 되어야만 밸브실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밸브실 모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밸브실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배관망에 각종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만나러 가볼까요? 저기 도로 위 철계 보이시나요? 평소에 눈여겨보시지 않았겠지만 삼천리의 시설물인 테스트박스입니다. 원래는 도로 위 차량이 많아 점검 시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직접 점검하는데요. 저희 S전기방식 모듈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기존 점검보다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S밸브실 모듈의 가스 센서를 교체하러 왔는데요. 같이 한번 밸브실로 내려가 보시죠. 밸브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라든지 수소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S밸브실 모듈에서 가스 센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밸브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든지 가스 센서 이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모품에 대한 교체를 작업을 해줘야 원활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배관망 모듈이 공급 권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삼천리는 2017년부터 스마트 모듈 코타입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인천, 경기 전 지역에 14,000개 계속 설치가 진행. 현재 탈착형으로 변경이 된 성능이 보강된 S공급 밸브가 테스트 중에 있으며 방폭 인증과 수차례 현장 설치 운영에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단역에서 1200개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이로써 스마트 배관망 1.0 구축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모듈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스마트 배관망 운영 시스템은 현장의 시설에 설치된 밸브 전기 방식 등의 스마트 모듈로부터 시설의 상태 정보를 24시간 데이터 베이스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그 센싱 정보가 일정 관리 기준을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상 상황을 발생시켜서 관리자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 저 화면이 스마트 배관망 화면 같은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삼천리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은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 연결되고 어디서든 간에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또는 뭐 개인의 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공급 권역에 설치된 배관을 인력을 통해 동시에 점검하기가 어려웠는데 스마트 배관망을 구축해서 24시간 어디서든 쉽게 모든 배관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계획도 참 궁금합니다. 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1차적으로 구축하였고 다음으로 평소 부하가 많이 걸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회 점검 모듈과 굴착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 차량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종합상황실, 스마트 배관망 외에도 다양한 IT 기술 도입과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이뤄가고 있는 삼천리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